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잘 분석하고 싶다면 12지지, 12인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신에 대해서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이런 걸 가지고 1년, 2년, 3년 공부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사주에서는 그것은 개념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십신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주를 제가 풀 수 있습니다. 자, 일간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일간이. 자, 근데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축월에. 얘가 정제인지 아니면 편인인지 잘 모릅니다. 일간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대운이 들어오게 된다면, 만약에 인대운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건가? 인대운이 축은 12월 달입니다. 음력 12월 달 동토 얼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겠죠. 춥고 냉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자가 들어왔다, 대운에서 자가 들어왔다면 바로 이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때는 냉하고 습한 것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이들 같으면 비염이나 아니면 몸에 대한 균형 저항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어릴 적에 병아리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인이라는 글자가 인대운이 들어오면 이 얼어 있는 땅에 따뜻한 화기를 갖고 들어오니 인 속에 있는 무병갑이 병과 갑이 들어오니까 이 얼어 있는 땅에서 뭔가 새로운 기운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감과 동시에 이 사주는 새로운 희망이 심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희망이 어떤 상태로 가느냐, 이것만 갖고 볼 수 있겠죠. 얘가 뭔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는데 뭔가 추진하고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어떤 일을 했는데 과연 괜찮냐. 사주가 축인데 대운이 예를 들면 자가 들어오고 해가 들어오고 유가 들어오고 신이 이렇게 예를 들면 역행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금, 수와 금의 기운 자체로 가게 된다면 얘가 뭘 심었어도 뭔가 희망을 심었어도 이때는 뭐냐면 시간 자체를 많이 기다려 주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습하고 냉한 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을목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역행한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키워주는 것이 좋지, 금방 너 왜 열매가 없냐, 다른 애들은 잘 나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면 이 아이는 어린이는 겨울철 나무에게 왜 열매가 없는 거냐고 따지는 것과 맞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묘가 들어오고 대운이 묘진사 순행을 하게 된다면, 사오묘로 간다면 얘가 나무인데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운이 드는 게 단타성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얘를 조금만 밀어주면 휙휙휙휙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투자를 해줘도 괜찮다. 아이라면 뭔가 좀 밀어줘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자대운이라면 시간이, 만약에 자축이라고 하고 이게 들어올 때 너무 습하고 냉하니까 오행상 목이 이 안에서 싹을 트기가 좀 어렵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네들인지 모릅니다. 육친 관계 십성에서 얘가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미 이것만 갖고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미 하나만 집어넣어보자. 미 하나만. 충미충이 일어납니다. 충미충이 일어나면 누가 깨집니까? 얘가 깨집니까? 얘가 깨집니까? 얘하고 충미충이 일어나면 얘가 예를 들면 신음소리를 내고 죽습니까? 누가 힘듭니까? 얘가 힘듭니까? 당연히 얘가 힘들죠. 얘가 힘들죠. 왜? 얘는 계절에서 축 한겨울이기 때문에, 한겨울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을목 자체가 신음소리를 내겠죠. 이 속에는 숨어있는 것이. 충미충을 때는 얘는 꽃을 피우자 하는데 아직은 겨울이니까 너 그러지 말아라.
얘가 이러면 태클을 거니까, 사사건건 태클을 거니까 얘는 꽃을 피우기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기 상태. 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만 놓고 볼 때는 얘는 뭐냐면 희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희생. 희생. 희생을 하는 글자다. 이걸 얘기해줘요. 희생. 누구에게? 얘한테, 일간에게. 어떤 부분에서 얘를 방어해준이라고. 그러니까 고마운 대상인데, 근데 수적 싸움에서 워낙 밀리니까, 3대 1이니까, 얘가 3, 얘는 1이니까, 3대 1로 하니까 얘가 중과 부적으로 수적 싸움에서 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이런 상태에서 자대운이 들어오게 된다. 아까는 충만 갖고 있는데, 자대운이 들어온다 했을 때, 자가 들어와서 수생이 여기에서 자가 물이 들어와가지고 전체가 더욱더 역행하고, 겨울이 겨울로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축과 자로 가는데, 여기에서 을목 자체에 대한 게 수생목을 해줬는데, 과연 얘가 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자란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줘.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더군다나 역행으로 가게 될 때는 얘가 언제 이 꽃을 피우겠냐, 이 말이에요. 우울하고 속상하고, 여기는 이미 대인 관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십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사주는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하고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인이 돈다면 추웠죠. 12월 달이죠. 한겨울이죠. 얘가 들어오니까 뭔가 새로운 씨앗을, 희망을 봤죠. 거기다 얘가 들어오니까 이 안에는 을목 자체가 갑목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또 이 속에 병화가 들어오니까 얘가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밀어줘도 괜찮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만 갖고 이 두 글자만 가지고도 상대가 어떤지 모르지만, 일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십신이 얘네들이 뭔지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한 걸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다 할 수 있겠죠. 이 아이는 공부 잘할 아이다, 아니면 얘는 굉장히 힘들다, 아무리 밀어줘도 잘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라 설명이 되겠죠. 이 아이가 지금 감기나 많이 몸은 어떻습니까? 아, 이때는 조금 약하고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항상 따뜻하게 해줄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을미를 갖고 태어났다, 일간이 을미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때 얘들이 자가 들어올 때와 인이 들어올 때, 이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얘가 비겁이 들어왔구나. 비겁이 들어오니까 형제가 들어오고 친구가 들어와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 아니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지금 다섯 살인데 뭔 친구가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숟가락만 얹으면 돼. 이미 얘가 해석이 됐잖아요. 인이 들어올 때는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겁이 들어왔는데, 얘가 비겁이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얘가 들어올 때는 학교 생활, 아니 유치원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밀어줘도, 공부를 밀어줘도 할 수 있는 아이구나, 이걸 이야기해주고, 얘가 들어올 때는 이 사주에서는 인성인데, 학문인데, 공부인데도 얘가 들어오면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오히려 공부에 대한 개념은 공부에 대한 집중력은 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교우관계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십신은 이해만 하라,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 이런 인자들의 설명이, 인자들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면 자가 있습니다. 자가 있고, 오가 있고, 묘가 있고, 유가 있습니다. 축이 있습니다. 인이 있습니다. 진이 있고, 사가 있고, 미가 있고, 신이 있고, 술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이 자가, 자를 만날 때, 축을 만날 때, 인을 만날 때,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공부가 돼야만이 어떤 글자를 들이대도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그 신이란 신시에 태어났다 했을 때, 과연 얘가 들어올 때, 이 안에 대입을 시켜봤을 때 벌써 어떤 관계인가, 어떤 상태인가, 이 아이 일간에게 어떤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자와의 관계를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공부하신 것이 훨씬 더 사주 명리를 정복하는데 좋다,
이걸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발 십신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라. 너무 거기 갖고 몇 년간 얽매여서 이렇게 그냥 들어와요. 십신 원장님이 얘기하더니 비겁이 들어왔는데 어때요? 비겁이 들어와서. 얘가 인성이 들어왔으니까 어떻습니까? 공부 그럼 공부하나요? 안 한다는 거죠. 공부하면 담쌓죠. 힘들죠. 왜? 네. 아니까. 이런 부분. 이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 이것도 알아라. 위치에 따라서 참 중요하다. 자자 있게 들었죠. 만약에 되면 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습니다. 얘가 자가 있고 오대운이 들어온 거. 이거 좌우상충 다릅니다. 이렇게 좌우상충할 때 누가 깨지느냐? 반대로 얘가 오가 있을 때 자대운이 들어올 때 누가 깨지느냐? 이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여기서 십성에 대한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얘가 먼저 이해가 되고 얘가 먼저 해석이 돼줘야 돼요. 누가 깨지고 누가 상처를 받는 건가 괜찮은가 이제 이 관계를 주변 관계를 보면 정확히 해석이 나옵니다. 이때 여기서 아 얘가 만약에 인성이다 아니면 재성이다 했을 때 얘가 이 둘 중에 어느 부분이 깨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익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십신을 들여내야 한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이해가 된 상태에서 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예를 들면 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진대웅이 들어 진술상충하고 있는데 다시 예를 들면 진술상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게 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진이 있고 진술상충하는데 다시 진이 들어올 때 진술상충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이때 이런 부분이 먼저 해석이 되지 않나. 이게 해석이 되줘야 돼요. 이런 글자가 해석이 안 되고 십신 갖고 자꾸 얘가 재성이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얘를 해석을 못하는데 십신을 어떻게 들이대냐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올 때 과연 똑같은 진술 상충인데 또 상충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예를 들면 수라는 글자가 있고요. 진술 상충 근데 여기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 똑같지만 진술상충하고 있는데 또 다시 오와 합을 하고 있고 오와 합을 하고 진술상충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석이 돼야 이런 부분이 해석이 돼야 사주를 쉽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렇게 이런 부분은 한 2, 3개월이면 이런 부분을 다 마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의는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십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장명을 할 때도 이렇게 들어올 때 장명할 때 개명할 때 특히 40대 50대 60대들 개명할 때는 이렇게 볼 때는 무조건 이 사주에서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 부분이 약한가 재물, 사회운, 직장운, 자영업이라면 어떤 부분이 약한가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해서 장명을 해주고 개명해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얘기다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전반적인 골고루 보면서 이 아이의 그대로 어떤 특성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특성을 찾는 것이 바로 지지, 12지지에서 사주 원곡과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장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명도 개명도 실제로는 12지지와 사주 원곡과 12지지 대운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근데 어느 부분이 이 사주에서 가장 약하고 파괴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완보강해 주는 것이 장명이고 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신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십신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개념만 정확히 알아라. 그리고 나서 먼저 알 것은 뭐냐 그 정도만 며칠 정도만 그냥 딱 이해를 하고 이 관계들의 12지지 인자들끼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해석하게 된다면 어떤 대운이 들어와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형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재물은 어떤가 사유는 어떤가 부모와의 관계 어떤 건가 다 이것이 해석하기 쉽다는 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한번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